전략을 내지, 김포시민사회, 간호사회, 그리고 우리병원과 유구대병원들의 의정 협의체가 아마도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후에 시행되고 있을 지역 협의체가 민간 모든 인력들이 총동원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얘기되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김포가 조금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회를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오늘 김포농업구전에 송태인 회장님과 그리고 또 회원님들과 함께 김포 시민들에게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2월서부터 백신 접종 시작돼서 정말 저희들에게 일상이 되찾아지는 날 우리 김포농업구전회 회원들하고 사후광장에서 한바탕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문 엽쇼! 문 엽쇼! 통일관문! 김포관문! 문 엽쇼! 경자년 못된 코로나19 모든 액을 물러나고 신축년 김포시민들과 함께 큰 복이 대문으로 들어갑니다.